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박학근 TV의 박학근입니다. 저는 2012년도 1월 발병해서 전이 제발 총 4번의 암을 뉴스타트와 현대에게 보조를 받으면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기 다리 고기 다리 건축어가 예. 우리 옛날에 그 이런 말이 있어요. 아기 다리 고기 다리 건 데이트. 아기 기다리고 기다리던 데이트.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건축허가가 오늘 나왔다고 건축사로부터 방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토지 계약하고 4월 8일인가 그때 계약하고 지금까지 딱 넉 달 걸렸네요. 보통 평균적으로 뭐 한 건축허가 이렇게 하고 뭐 한다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한 대 준비하는 기간들 뭐 하는데 한 달 정도 좀 더 걸린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이게 토지가 크다 보니까 밥이고 농지다 보니까 이제 그 형질 변경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서들을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금 같은 거 내고 이렇게 하면은 건축허가증이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토목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건축허가증 받고. 그리고 바로 이제 제 생각은 토목공사를 일단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토목공사부터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건축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으로 차근차근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이 중요한 이 건축 허가가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유스타트 교육원 관련해서는 차분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진행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보시고 차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이제 거의 날씨가 이제 더운 것도 거의 다 끝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지금은 이제 뭐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될 정도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새벽으로는 좀 쌀쌀합니다. 언젠가는 이 무더운 여름도 또 지나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힘든 거 뭐 이게 캄캄한 밤인 것 같아도 이 시간이 되면 다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모든 것을 막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아침 먹고 저는 이제 여기 뒤에 바로 아파트 뒤가 이제 산이고 또 그거 해서 이제 산책길에 이렇게 좀 길 좀 좀 괜찮은 이런 자리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맨발 걷기를 하는 분이 이제 먼저 말을 걸어와요. 엄마 여기 이 맨발 걷기 하시는 분이 있네요 하면서 이제 자기가 뭘 하면서 이제 먼저 말을 걸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맨발 걷기 하면 참 좋은 거 좋습니다. 자기는 한 20일 정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맨발 걷기 하고 뭐 하고 하는데 간 청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그래도 이제 또 아침에 어떤 분하고 이 간에 관련돼 가지고 또 치료를 어떤 걸 하니 마니 뭐 이런 생각들을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하고도 이제 통화도 해보고. 그래서 이 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간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볼 것 같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 쪽이니까 이 간의 역할들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다시피 이 우리 몸의 거의 중추공 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장기들에서 필요한 것, 세포들한테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이 간에서 모든 걸 합성을 하고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이 공급을 해주는 그런 이 큰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공장이 멈춰버리면은 이 우리 몸도 멈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간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물론 뭐 다른 장기가 뭐 역할을 못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간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또 그래서 이것이 망가지면은 다른 거는 일시적으로 망가지고 해도 약간의 어떤 다른 방편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거는 한번 망가지면은 진짜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 고치기 힘들다는 게 아니라 이게 망가지면은 결국에는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간에 대해서 사람들을 이제 그간 관련되고 특히나 이제 오랜 이암 치료 생활을 많이 하는 분들 이런 데 보면은 이 대부분들이 이 간이 나빠져가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뭐냐, 복수 찬다는 거죠. 이제 그게 뭐냐면은 간에서 이 알부민을 제대로 못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거의 기능이 다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돌아가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가지고 전체적인 망가지는 생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간암이 원래는 고치기도 굉장히 힘들지만은 또 쉽게 또잘 고쳐져요. 뭐냐면 생명 오래 유지를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간은 그냥 가만히 둬라. 응? 건들지 마라.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간을 자꾸 뭔가를 좋게 하기에 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행위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간이 더 나빠지더라 이거죠. 뭐 예를 들다 그러면은 간에 좋다는 것을 자꾸 뭘 먹어버리는 거예요. 한약재든 뭐 아니면 건강 뭐 녹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막 여러 가지를 막 짜가지고 계속 간에 좋다고 그런 것들을 장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넣어주는 거죠. 물론 그 중에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그 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들이 예? 부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예. 오히려 간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간은 어떨 때 가장 쉬어주고 일을 안 하게 해주는 게 간을 제일 좋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야 간세포들이 재생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가식을 하지 말아야 돼요. 가식 왜? 많이 먹으면은 그걸 소화시키려고 소화액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 췌장도 많이 만들어내고 담조도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딱 필요한 하루의 양만큼만 먹을 수 있게끔 딱 해서 최대한 흡수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적절하게까지. 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잠을 많이 자둬야 되는 거예요. 간을 잠을 많이 잠을 자는 그 사이에는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하지 않으면은 뭐냐면 간세포가 재생이 잘 돼요, 이게. 파괴된 간세포가 재생이 계속 잘될수 있게끔 일을 적게 해주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스트레스 받지만 이 스트레스 받으면은 간이 일을 못해요. 이게 재생을 못해. 계속 거기에 신경을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예? 그리고 가로하지 말고 많이 쉬어줘야 되거든요. 이렇듯이 그러니까 간은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고 편안한 생활들. 쉬면서 그냥, 좋은 생각들하고 푹 잠을 많이 자주고 뭐 이러다 보면은 간이 세포가 잘 재생이 돼가지고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자꾸 건드려. 또 어떤 뭐 거기에 간덩어리에 암이 있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치료들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런 치료들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주사방으로 하나 들어가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 주사바늘 이거 하나 찌르는 거 이거도요. 이 굉장히 몸에는 스트레스거든요. 긴장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암세포 변이 되잖아요, 세포들이. 예?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또 이런 것을 왜 그런 결론을 내리냐 하면은 이렇게 예전에 이제 요양병원 있을 때그 사람이 거의 복수가 맨날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차고 다니고 그 사람이 이제 간경화도 있고 이랬는데 볼록하게 차고 다니면서 이 사람은 막늘 즐겁게 살아 그러면서도 뭐 막걸리도 한 사발씩 먹으러 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러면 죽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늘 그러는데 또뭐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복수 한 번씩 빼고 와. 응? 그러면서도 막 늘 즐겁게 살아. 응? 그것도 막걸리도 한 잔씩 하고. 그 이 사람이, 야, 저 사람 저러다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어? 아이고, 마지막으로 그냥 저러는구나 해야 돼. 그 이후에 5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그 한 5년 정도 이상을 그렇게 사십니다. 잘 사시더라고요. 그 우리 시골에도 예, 어떤 분이 이제 간이 굉장히 나쁘신데 그냥 배짝 마르고 막 이랬는데 막 그분도 간경화가 있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막 뭘 하고 이랬는데 근데 그분은 그냥 지금도 집에서 뭐 시골에서 뭐 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지금도 살아계세요. 주위에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간암을 나간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좀 낙천적이고 그냥 크게 무리하지 않고 생각들을 바꾸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공격적인 치료를 안 해요. 치료 같은 거. 뭘 좋다고 해가지고 막 먹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걸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간은 그냥 가만히 놔둬라. 간 좋게 한다고 뭘 막 먹고 이런 거 전혀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제가 그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그분은 간 청소를 한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자기도 건강이 안 좋고 이래서 어디에 막 무슨 박사가 얘기하는 간 청소를 하고 뭐 레몬으로 뭘 이렇게 먹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간 청소를 하는 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게 있을까? 간을 어떻게 청소를 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것이 과연 그게 간 청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디톡스처럼 디톡스를 하는 건지 그냥 사실은 그게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기본적으로 뭘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왜? 안 먹어주고 좀 적게 먹어주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기본 대사를 해야 되니까 그냥 영양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만 넣어주는 거 그거예요. 그게 결국엔 디톡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뭘 어디에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커피 간장도 하고 막 그걸 이렇게 먹는 이런 거 막 해요. 그러면 이제 약간은 기분은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여줘요. 이렇게 찌꺼기 같은 거. 그게 간 청소해가지고 그렇게 나왔는지 솔직히 의문이고 물론 뭐 그게 나와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제 생각은 그런 것들보다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그냥 가만히 하고 음식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또 하나에 된 것 너무 먹지 말고 또 농축된 거 드시지 않고 스트레스 덜 받고 기름지고 이런 것들 안 좋다는 음식 먹지 말고 이런 거 그냥 우리 생활 속에서 기본적으로 하면은 자연히 간 청소되고 간은 제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암도 마찬가지거든요. 암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우리가 공격적으로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암도 마찬가지로 너무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건 기본적으로 살짝 떼어낼 수 있으면은 한번 떼어내보고 그 이후에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에? 근데 떼어낸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저는 제가 경험해봤잖아요. 네 번씩이나 이렇게. 그래서 떼어내는 것보다도 우선에 떼어내기 전에 떼어낼 수 있으면 떼어내고 아니면 떼어내기 전에라도 우선에 그것을 이제 관리하는 능력들 이것이 더 이상 크지 않게끔 일단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일단 그게 능력이 안 되면은 떼내도 괜히 고생하는 게 고생. 제 세 번 들어봤잖아요 제가. 이걸 뭐라 그래요? 개고생이라는 거예요. 개고생.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 뭐 그거라도 떼냈었으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났다고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 사람 말이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때 저는 이걸 해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치료를 하고 뭐를 하는 건 좋습니다. 치료를 하는데 뭘 치료를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수술이 안 되면은 뭐 항암을 하자. 항암이 안 되면 방사선을 하자. 방사선이 되면 뭐 특수한 뭐 어떤 요법들이 나와, 치료법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게 혹 하는 거예요. 보험도 잘 안 돼. 이런데도 그냥 이거는 이제 시정하는데 이게 되면 좋고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치료 방법들이 너 가지고는 이건 암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오히려 확률이 더 높은 자연치유회관에 나온 사람들 많잖아요. 응? 현대의학의 치료를 받고 자연치유를 해가지고 유지를 해가 발전해 살아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좀 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활 습관을 바꿨는지 그걸 배우는 것이 여러분이 오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암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 자연치유 그러면은 뭐 어디 가서 녹즙 잡아 먹고 녹즙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적절하게 드시면 아주 그게 도움이 돼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먹으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막 그거 찾아다니면서 그거에 대한 맹신을 하다가 결국에는 실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도 마찬가지고 암도 마찬가지고 그냥 자연 그대로 그것들이 생기게 됐던 그게 나빠지게 됐던 원인들을 바꾸고 예? 그래서 생활을 하면은 무리하지 않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잡히는 것을 우리가 조급하게 서두르면서 파기 그 병원에 가면 그러잖아요. 이 저 뭐야 날짜 탁 잡혀가지고 오늘 며칠 날 이거 치료하고 뭐하고 하면 하면서 그냥 그 순서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속으로는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그냥 하면서 그래. 그러면서 남들도 나가니까 나도 간다. 뭐 남들 다 죽으면 다 죽을 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너무 공격적으로 이런 어떤 치료라든지 어떤 치료 방향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좀 넓게 보고 이 몸의 전체의 기능들을 보는 이런 시각으로 이 치유를 하든지 치료를 하든지 이런 상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짧게 하고 나서 바로 이 자연치유의 내 몸의 회복력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라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야,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자꾸 반복되는 그런 얘기 같은데요. 아무튼 예, 여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날도 많이 덥고 하니까 건강들 잘 챙기시고 이제 8월 말에 이제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 뭐 이래 저렇게 막 시끄러운데. 그래도 우리의 삶은 살아야 되고 암도 암은 암대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캠프도 조용히 진행을 하고 이제 새로운 일정을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건축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예, 조만간에 또 다음 캠프 8월 말에 하는 캠프는 이미 뭐 예약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 캠프도 일정을 봐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힘들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